여러분 안녕. 아 오늘도 역시 저희 집입니다. 코로나 이제 지금 2.5단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집 안에서 안전하게 찍고 있는데요. 홈 트레이닝 운동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옆으로 퍼지고 뒷구리도 뛰고 해서 평소에 쓰지 않은 근육, 우리가 평상시에 옆구리나 뒤랑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부위별로 살이 많이 쪄요.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옆구리, 뒷구리 운동을 초보자를 위해서 좀 쉽게 재밌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함께 진행해 볼게요. 아령 조용히 해. 집에 있으면 자꾸 눕게 되죠.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죠. 이렇게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령 엄마 일하잖아. 일하잖아. 자 우선은 옆으로 이렇게 누울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눕기보다는 엘보 팔꿈치를 기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주세요. 특히 TV 보실 때 이 동작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. 그래서 위에 발을 펴시고요. 처음에는 골반을 잡고 자 처음에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요. 그대로 뒤로 빼주세요. 다시 무릎 가슴 쪽으로 뒤로 당기셔서 허리를 한번 쭉 펴시는 거예요.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척추가 말렸다가 쭉 펴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옆구리 오블리까지 꽉 조여지는 느낌으로 이때 골반을 골반에서 골반으로 다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요. 10번 반복해요. 자 이렇게 살짝 옆쪽을 완전 불태웠어요. 그러면 바로 누워주세요. 자 누워주셔서 사이드킥이에요. 후 이때 발끝을 앞에 보시고요. 천천히 종아리로 당기지 않고 골반에서 옆으로 해서 옆으로 퍼져있는 힙,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옆쪽 살을 조금 더 자극을 주셔서 살을 빼주세요. TV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아요. 자 이렇게 10번을 반복을 하시고요. 자 위에서 차주시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자 그대로 발끝을 뒤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요. 후 허벅지 옆쪽 저에 찢어질 것 같아요. 자 안쪽으로도 돌려주세요.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래 동그라미 예,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서 자,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자 이렇게 사이드를 불태운 다음에 자 이제 백머슬이에요. 자 다음에는 사이드를 불태웠다면 이제 뒤로 가요. 특히 허벅지 살찐 분들 보면은 뒤쪽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셀룰라이트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뒤쪽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. 그래서 나는 치마를 못 입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셀룰라이트 허벅지 뒤쪽이 많이 생기고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백쪽 운동 허벅지 진행을 할 거예요. 자 이렇게 누워주세요. 손바닥은 펴셔서 골반 옆에 편하게 두시고요. 자 그대로 뒤꿈치에 힘을 줘서 바닥을 밀면서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후 올라오세요. 자 뒤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관략근 엉덩이를 조여주세요. 후 다운 척추가 하나하나하나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시고요. 다시 올라올 때 내쉬고 특히 이어서 코어까지 단련을 할 때 내쉴 때 배를 후 조여주세요. 자 이렇게 브릿지 기본 동작이고요. 여기에서 이제 상위 클래스 다리를 한 발을 들고 한 발만 진행을 해요. 자 다운 앤 업 후 다운 업 주의사항은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. 특히 난 어깨 힘이 자꾸 어깨로 밀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손을 나란히 하셔서 후 완전 기지개 후 하체로만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자 끝났으면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펴고 자 그 상태에서 왼발로 후 풀다운 후 후 한 발에 적어도 한 15개 정도는 진행을 해주세요. 스트레칭은 위에 들었던 발 내리고 접었던 발 옆으로 트위스트 해주세요.
자, 이렇게 해서 허벅지 사이드 면과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까지 운동을 했어요. 그럼 좀 더 위로 올라가서 허리가 약해지고 뒤로 당겨주는 힘이 약하면 몸이 앞으로 쏟아져서 허리도 굽고 배가 또 나오죠. 그래서 뒤쪽 운동을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해주셔야 딱 뒤태가 아름다워져요. 자, 우선은 푸시업 자세로 이렇게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. 쭉 기지개 핀다는 느낌으로 쭉 한번 펴주세요. 그리고 골반을 잡아주시고요. 여기서 바닥을 터치해서 골반을 맞추고 후, 후. 너무 높게 차면은 허리가 과하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 손까지 킥을 쳐주세요. 자, 여기에서 허리까지 무릎을 접어서 이마 가까이 척추를 말았다가 피면서 허리를 피고 킥. 하나, 둘, 셋. 자, 반대도. 잠시만요. 아령이가 남자를 참 좋아해요. 자, 반대 보여드릴게요. 키, 후, 아, 후, 둘.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무릎을 말았다가 차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두 동작이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상위 클래스래요. 나는 허리랑 복부까지 강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세요.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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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. 여기에서 사이드 오늘 주제죠. 옆구리. 몸을 틀어서 하나, 둘, 하나, 둘. 사이드, 허리. 지금 평소에 쓰지 않은 근육들을 많이 움직이셔서 몸에 지금 저 보세요. 땀 나는 거 보이나요? 자, 처음부터 동작을 하나씩만 보여드릴게요. 앤디 옆. 키. 아, 어머, 가슴. 집 안에서도 충분히 TV를 보면서도 몸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저와 함께 홈트 집에서도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다! 함께 해보세요. 저한테 막 운동 배우고 싶다는 남자분들도 많거든요. 멋있어요. 네. 그 사심 때문에 그런 거겠죠? 사심이 아주 사라지게 아주 그냥 저만 보면 치를 떨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DM 주세요. 이제 18일 이후에 헬스장 문이 열리는데 그때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운동 헬스장에서 많이 찍어서 함께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아령이 데리고 유산소 산책을 통해 이 에너지를 쏟으러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